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범민식의 제육볶음 막 이런 거죠. 하여튼 김하온 한 사람이면 돼요. 아, 오. 너무 만족스럽고 지금도. 이제 불만이 하나씩 생기겠죠. KC 레이블 컴퍼니 더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하온이 앨범 대박나게 기도해주시고 다들 건강하게 저희 앞으로 계약한 아티스트들과 팀원들 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KC 대박나게 바랍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해요, 조상님들. 어, 뭐야? 역시. 아, 역시. 형이야. 이게 쌓여있어요. 네, 스택.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즈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CK입니다. 김하온입니다. 안녕하세요. KC 레이블 설립을 했고 KC 한번 우리 아이즈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아이 컨택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이 컨택. 아이 컨택. KC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 Korean Certified 고요. 뭐라고 설명하지? 사실 의미를 막 엄청 담아두진 않았어요. 제가 개인 사업자였던 권민식 컴퍼니를 발전시킨 건데 사실 뭐 김하온 컴퍼니이기도 하고요. K 마크, 인증 마크도 있고 저희는 코리안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활동을 하고 아웃풋을 내면서 많은 의미들이 더 붙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혁신적인 움직임을 지향하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움직임 보여드리겠습니다. K! C 무척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레이블 소개서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한 칸씩 채워볼 거고요. 1번부터 13번까지 되게 많네요. 그리고 생긴 게 그 해외여행 갔다 돌아올 때 그 내야 되는 돈. 아, 아, 너무 싫어. 네, 레이블 레이블명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까지. 주식회사 KC. KC 잊을 수 없을 걸. 믿을 수 없을 걸. 믿을 수 없을 걸. 잊을 수 없을 걸. 지울 수 없을 걸. 아! 너의 기억에서 다음 가보겠습니다. 네, 대표자명 직돌이. 네, 당당한 그 이름 권민식 도리. 야. 이름에 대해서. 이름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름을 걸고 네. 한다는 게 되게.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권민식의 뭐 제육볶음 막 이런 거죠. 하여튼. 설립일. 설립일? 뭐 앨범 나온 날로 할까요? 언제 나왔어? 알지. 아, 왜? 예. Yeah. 2, 3, 5, 1, 8. 아직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네. Check it out right now. 소재지. 소세지. 소재지 말고 소세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 한국. 한국. 한국 오케이. 한국으로 하면 돼. Korea. Republic of Korea. 사업 규모? 자 했습니다. 가능성이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재밌어질 거예요. 희망 자본금? 오 현실적으로. 현실. 진짜 현실적이네요. 현실적이에요. 매출 120억 3년 안에. Got it? Yeah. 연봉이요? 받는 게 아니라서 Self-made. 아 저는 모든 신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만큼 오고 하는 만큼 더 되고 이런. 잘해야지. 네. 열심히 하자. 제가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Let's go. 주요 멤버. 아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아, 시크릿 아니요. 게스트 이거 모자이크. 아직 공개는 조금 힘들어서 모자이크 처리해주시고요. 주요 멤버는 저랑 하온이랑 몇 명이지 이게? 모르겠네. 명입니다. 경영 이념. 일단 그냥 제일 행복한 걸로 갑시다. 저도 좋아서 하는 일이고 다 좋아서 시작한 일 때문에 만난 이제 좋은 인연들과 같이 회사를 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랑 실력. 생각이랑 실력, 그치? 한 사람? 김하온 한 사람이면 돼요. 오! 빠바바바바바바! 전 이렇게 할래요. 이런 것 같아요. 전 딱 잘하고 착한 사람. 완벽하다. 맞지 않아? 맞습니다. 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저희 KC는 이제 월급이 나거나 그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사비가 지원이 들어가요. 오, 쉣. 제가 느끼는 아주 좋은 두 개는 이겁니다. 회사에서 1대1 PT 전적으로 아, 지원해 제가 줘요. 지도하는 게 아니라요.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지원. 네. 뒤에 고쳐주시고 쌤. 녹음이랑 믹싱 이런 거 딱 전담으로 막 해주시고 네. 아주 생산적인 생산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아, 오. 너무 만족스럽고 지금도. 이제 불만이 하나씩 생기겠죠. 앞으로 생기면 아이즈 매거진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힘들다. 5대 조건. 5대 조건이라고는 솔직히 야마 있는 사람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줘가 돼요? 본인의 영역 있는 사람? 야마 맥스. 후루야마. 후루야마. 그 뭐예요? 볼. 아.
아, 일단 우대 조건은 솔직히 못 적겠어요. 착하고 뭐하고 뭐하고 위에 다 적었고 이 언어를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 이런 말 많이 써요. 야마 있는 거 하자고 그냥 진짜 약간 미친 거 하자 그냥 이 새끼야 미친놈인가 약간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광기? 광기는 좀 힘들고요. 광기랑 달라요. 회사 경쟁력 일단 다 싸움을 잘해요. 복싱 경력이 다 7년 이상 되고요. 아마 그게 우대 조건일 수도 있어요. 네. 총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대 조건. 일정한 전투력 이상. 네 아니고요. 회사의 경쟁력 소수정예. 소수정예? 아니요. 아 그것도 맞아 맞아. 선택과 집중. 아 그 뭐지? 제일 잘한다 우리. 바퀴벌레. 뭐? 생존력? 아 맞아. 생존력. 오케이. 소수정예 생존력. 13 4 와 바로 정치 스톱. 사훈. 정치 스톱. 정치 스탑! 스탑! 정치 멈춰! 스탑 브로 정치 스톱 아 미쳤네 이거 뭐야 아 이거 적는 거였어요 진짜? 자 분신사바 스타일로 적자 같이 간다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약간 분신사바 와 어떻게 이렇게 또 딱 맞냐 딱이네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해서 얍 얍 아 잘 먹고 잤다 아 하나 둘 셋 정치 멈춰! 아 저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름 몇 가지 포인트를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 알진 못하지만. 아 저는 딱 됐어요. 끝이에요? 네 저 끝이에요. 뭐예요 형? 너가 제일 좋아하는 셔츠를 만들었는데 뭔 소리야? 하은이가 입고 다닐 수 있게 요새 좀 좋아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네. 이거 하은이가 입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입어야 됨. 집에서 입고 그냥 오는 새끼들한테 다 놀림 당하지 뭐. 학창이 되면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하고 싶은 일 집중해서 그냥 하고 싶었어. 제약이 없이 오전 11시에 운동하고 제약이 없이 아침 먹고 소속 아티스트한테 바라는 거는 뭐 그냥 진짜 자기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고 줄 수 있고 그럴 마음이고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이 뭔가 안 하는 거는 내가 뭔가 네 못하고 있을 때 도와주는 거는 정말 잘하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저는 제일 최근에 행복했었던 거는 서로 이제 화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기분 상하는 걸 말해가지고 풀고 뭔가 좀 더 관계적으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도 하원이도 소속 아티스트고 이러지만 뭐 항상 이전부터 친구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많이 싸워요 서로 눈치도 보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말고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디테일만 하면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입고 다녀도 모르겠어 아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글 좋아해서요 하원이 배울 점 안 나온다 등 좀 두드려줘 빨리 치할라 멘탈이 좋다? 어떤 거에도 좀 안 흔들리는 게 필요한데 너무 팔랑기거나 흔들리게 되면 제가 일하는 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자기 주관이 지금 뚜렷한 친구여가지고 그리고 좀 대화로 잘 진행이 돼요 일이 너무 좋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 딱 보스라 슬라바가 좀 아 그런 것 같아서 한글로 딱 야마이크 사장 딱 있고요 팔 양쪽에 불꽃 내가 본 인간 중에 가장 불과 가까운 사람 예 yeah. 그리고 뒤에는 넘버 원 바스키아 yeah. 왕가까지 디테일 맞아. 바스키아가 되라 어 너무 좋아요 예 yeah.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의 애정 표현입니다 제 것도 볼까요? 쉣 아 요새 관심 많은 게 이제 하모니가 브랜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아이템도 모으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고 내년에 또 패션위크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고민하다가 리고앤스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적었어 원 오브 원 그리고 뒤에는 이제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또 예 네. 역시 저를 잘 아네요 바이 드루 케이시 더 쉣 아 어떤 놈이 아 이게 모든 사람이 쓴 거예요? 그냥 어떤 놈이 밀고를 했을지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 새끼만 주면 되는 거죠? 뭐? 어? 하온이에게 말로 하자 I love you my brother from another mother KC KC! 어 제가 내 걸 골랐네 아 CK에게 아. 형 제가 요즘 작업 속도가 더뎌서 면목 없습니다만 데드라인은 꼭 맞출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어 쉣 수많은 어린 녀석들 중 저를 고르신 건 최고의 선택 어 쉣
혁신적이고 퀄리티 좋은 작업물로 세상에 즐거움을 퍼뜨립시다. 아아 아무쪼록 건강하세요. 그래야 같이 오래 재밌게 살죠. Since 2018 with a team. You got my respect and love. KC. KC! 왜 이렇게 길게 적었어? 자, 감동적이구만. 만들어내. 아무거나 만들어내. 비실래? 아, 야자 타임인 거예요? 뭐 저는 막 싸우던 말 그런 거 없고요.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리고 이번 앨범 그냥 담임 선생님처럼 저 같은 문제야 걷어주셔가지고 감매해주시고 투어도 같이 가주시고 인생이 재밌습니다.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앨범 많이 내주실 거죠? 그럼요. 많이 도와주실 거죠, 형? 많이 도와줘야지. 저희 가족이랑 이제 친구 이상의 관계 또 저희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최대한 그 포지션으로 노력을 다할 거고 죽을 때까지 너무 믿을만해가지고 사실 제가 뭐 말할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는 거 하나 있으면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여자친구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아. 여자친구 여러분들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즈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아이컨택 하면서 KC 레이블 설립도 축하하고 이런 시간 가져보게 됐는데요. 오늘 워크숍도 이렇게 후딱후딱 누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빨리 지나가서 좋았어. 네, 일단 설레고. 네, 좋았고요. 저희 스타일이네요, 딱. 네. 고사도 지내보고 되게 좋았어요. 네, KC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고 앨범 어떤 방식으로도 많이 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공연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Let's go.